지금 이렇게 강의 들어보시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 다른 경전들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좀더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띠느냐, 좀더 철학적인 모습을 띠느냐에 따라서 경전들이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만, 들어가 보면요, 저는 이게 다 같아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어느 이 고등 철학, 고등 종교는요, 사실은 다 같은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성자의 역량이 조금씩 차이는 날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로 봅니다. 사람인데 가장 하나님을 온전히 구현하신 분. 예, 그렇게 보는 데는 저 동감해요. 근데 아예 인간과 종자가 달라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사도들의 얘기만 듣고 신격하고 있는 모습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왜냐?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예수님 본인은 그런 말씀 안 하신다. 선한 이어도 감당 안 하십니다. 내가 선하다는 말도 받기 두렵다는 거죠. 왜? 자기는 철저히 인간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난 사람의 아들이야, 사람. 아, 그게 방편이건 뭐건 괜찮아요. 그걸 방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방편으로 그렇게 인간들을 얘기하셨다, 어쩌다, 상관없이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인간으로 얘기하고 그 인간의 연약한, 그 유혹에 약한 그런 처지에서도 스스로 하나님 뜻대로 나는 말하고 행동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왔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인간이란 어떤 인간일까요? 저는 그게 예수님의 제일 위대한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아니다 이런 신학적 논쟁에 휩쓸리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에 충실하자고요. 예수님은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은 그대들도 할수 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신격화하지 말고 신비화하지 말고 실체를 보자고요. 안 그러면 신격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하고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도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실제로. 그런 믿음으로는요, 구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밖에 있고 그리스도와 내가 한 성령의 작용이란 걸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수행은요, 그런 공부는, 그런 영성의 삶은 절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내 안에서 성령을 만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성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내 안에서 찾아내서 내가 구현해낼 때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파트너가 됨으로써 나도 함께 구원의 길에 들어서거든요. 이게 원칙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제가 이번에 용호비결 냈죠. 그럼 용호비결이 뭡니까? 부활체 만드는 비법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짓도 보세요. 성령 각성하는 법, 각종 이 참나 찾는 법에 대해서 책도 쓰고, 뭐 이게 불교책이건 뭐 제가 막 쓰죠. 몰입이라고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포장하기도 하고, 예, 선문답의 지혜 그래가지고 또 수심결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 안에서 성령을 찾을 수 있게 산상수훈 인문학 성경까지 제가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성화, 양심성찰, 양심노트, 끝없이 양심성찰하는 법. 실전 노하우를 전수하려고 노력했고, 영화, 부활체 만드는 법, 용호비결, 초보자를 위한 단학. 지금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나중에 다시 재림해가지고 너희들 다 부활할 수 있게 해줄게.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오셔서 꼭 그렇게 해줘야만 우리가 부활돼. 이렇게 믿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미 정보가 넘쳐나요. 성경 안에서도 정보가 넘쳐나요. 활용을 못해서 그렇지. 그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수많은 또 성인들이 예수님만 아니고도 다른 성인들이 같은 사역을 했어요. 이 지상에서. 우리를 예, 깨어나게 하고 양심을 따르게 하고 영적으로 에너지, 성령의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를 통해 우리 육신을 온전하게 하는 많은 비법들을 얘기해주고 가셨다고요. 그걸 잘 정리해서 우리가 취합해서 홍의각당에서 홍의각당의 세 과목이 뭡니까? 깨어있음, 양심성찰, 호흡수련. 칭의, 성화, 영화의 비법들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런 경지를 이루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상의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수님이 오셔야만 돼.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지상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나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천국 못갈 거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천국의 복음을 전한 이래 천국에 침략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천국을 정복할 거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자들한테 살아서 천국 갈 이들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많을 거라고. 그리고 살아서 천국 가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 얘기 뭐냐? 예수님 가신 이래 예수님이 왜 2000년간 안 오시나라고 얘기할 그럴 그 핑곗거리로 그걸 삼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여기서 살아서 바로 천국 갈 연구를 하시고 그 답을 얻으셔야 돼요. 못 얻으시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많은 가르침 속에서 그 답을 못 찾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장님의 길 안내를 받아서 같이 앞길이 안 보이는 사람의 길 안내를 받고 같이 길을 모르고 찾아가는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지. 길 내비게이션 켜고 가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니 이미 성경에 경전에 다 있는 거를 좀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창조한 것도 아니고. 다만 저는 좀 그 뭐가 다르냐? 가란 대로 한번 가봤어요. 제 영혼을 끌고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진짜 경전에 써 있는 대로 되더라, 좋더라 이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근데 안 가본 분들이 경전 가지고 좋다고 아무리 얘기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자기가 길을 안 보이는 사람이 길을 안내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는 철저히 경전에 근거해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 제가 마음대로 길을 뚫고 다니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다시 밟고 싶은 사람이지 제가 막 길을 창조해서 가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 절대. 왜냐? 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수행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수행을 하고 싶죠. 그리고 4대 성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들일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가르침을 제일 중시해서 닦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이 너무 서로 맞아 돌아가니까 제가 계속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 그럼 여러분의 이제 혼 안에죠. 육신과 혼 안에 실질적으로 지금 혼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이 육신에 있지 않고 이제 영에 있게 된다는 건 주도권이 육신에 있었죠. 그전에는 이제 주도권이 영이 나를 주도하는 내 혼이 영이 이제 임하셔가지고 내 혼이 이제 영을 따르게 되면 육신을 덜 따르겠죠. 갑자기 뭐 육신을 완벽히 안 따른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육신을 덜 따르고 영을 더 따르게 되니까 주도권이 영적으로 옮겨간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좀 말이 극단적이에요. 감안해서 읽으세요. 그 극단적인 말을 그대로 들으시면 안 되고 뭐 육신을 죽여라 그런다고 진짜 죽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힘 헤게모니의 그 이 장악이에요. 누가 장악하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이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뭐냐? 성령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내면에 자 보세요. 그리스도나 우리랑 똑같아요. 육과 혼이 있고 그 내면에 뭐가 있어요?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그리스도는 결국 뭘 구현하신 분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진리를 구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제자들한테 내가 성령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런데 성령은 결국 뭘 너희들한테 가르쳐 주느냐? 내 진리를 가르쳐 줄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령보다 위인가?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은 성령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들도 성령을 받으면 내가 알고 있던 진리, 내가 생을 걸고 따랐던 진리를 그대로 그대들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진리를 그대들도 알게 된다 이겁니다. 그 정도로 성령을 못 받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리스도랑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성령은 본래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니까 아버지랑도 하나가 되고 그 성령대로 살면 나도 거룩해지니까 성도가 되고 성령 하나로 성부, 성자, 성도가 하나가 됩니다. 이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비슷한 말이 또 나와요. 여러분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얘기 뭡니까? 육신대로 살면 지금 바로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육신을 이 혼이 영을 모르고 육신만 전부인 줄 알고 육신의 논리대로 살다가는 욕심나면 하고 손해될 것 같으면 피하고 이렇게 육신의 욕정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망, 결국 죽고 끝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죽고 끝나게 된다는 얘기는요,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걸 사망이라고 하는 거지, 어차피 영생을 얻는 사람도 죽습니다. 육신의 입장에서는 죽어요. 육신은 다 결국은 벗어야 돼요. 부활체를 여러분이 얻으셨더라도 육신은 벗고 천국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육신은 어차피 죽고 이제 부활체를 그 열매로 얻게 되는데 사도 바울 입장은 그래요. 네, 그런데 육신을만 따르다가는 죽는다 그 말은 그러면 영생을 따른 그 성령을 따라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안 죽느냐? 사도 바울도 죽었잖아. 육신은 죽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따르면 사망이다 이 얘기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얘기는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인다는 건 뭡니까? 육신을 따르는 마음을 성령을 따르는 마음이 제압하면 이렇게 이해하세요. 진짜 죽이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리에 안주해서 성화를 이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육신의 논리를 안 따르고 성령의 논리인 진리, 황금률의 진리를 따른다면 이겁니다.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따르면 그게 이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이죠. 그러면 살 것이니 그러면 살 것이니는 이제 그 영생을 얻는 거죠.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이 임하지 않으면 결과물은 없습니다. 성령이 씨알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씨알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거둡니까? 그래서 이 항상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다. 그 영이 이 연금술 같은 거예요. 그 영 하나가 우리 혼의 육과 혼의 더해짐으로써 우리가 질적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연금술이죠. 잡철에다가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화학 처리를 하면 질적으로 금이 돼버려요. 그럼 그때 뭐 하나만 넣으면 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소금을 넣으면 짜지듯이 성령이 임하면 전체가 질적으로 변해버려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니 하는 거는 이제 육신의 행실을 죽인다는 건 성화를 말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성화를 하면 영화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한 분처럼 우리를 부른 거룩한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 지금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얘기죠. 우리는 빛의 자녀니 빛처럼 이렇게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랑 똑같아요. 거룩한 분이니까 우리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게 성화죠. 우리도 우리 생각이나 말, 행동도 함께 거룩해져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여호와의 말이죠. 내가 거룩하니 그들도 거룩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이제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이게 구약에 이미 나와요. 구약에 레위기 11장 44, 45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나는 그대들의 주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그대들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다른 고등 침팬치들하고 다르게 거룩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다른 중생들과 다르게 거룩해져라.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 지금 거룩한 무리. 나는 그대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대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한 주님이시다. 내가 거룩하니 그대들도 거룩하여야 한다. 자꾸 거룩해지라고 요구합니다. 자, 이 재밌죠. 여호와가 모세한테 나는 스스로 현존하는 나다 이렇게 소개했고 그 현존하는 나는 거룩하니 그대들도 거룩해지라고 하죠. 지금 구약 안에 힌트가 다 있지 않아요? 구약에 이상한 내용도 많습니다만 지금 이런 부분은요 되게 중요한 힌트를 주는 부분이에요. 보세요. 참나는 양심입니까?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랬어요. 나는 I am, 나는 스스로 현존하는 나일 뿐이다 그러셨는데 이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나는 거룩한 존재다. 그러니까 그대들도 거룩해져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든 종교 철학에 다 있다니까요. 유교에서도요, 양심의 본체를 뭐라고 하냐면 허령지각,
텅 비어서 신령한 알아차리는 의식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펼쳐지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모습은 인의지신으로 나타나요. 사랑, 정의, 애절, 지혜, 성실. 재밌죠? 마찬가지. I am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 유대인들한테 I am은 하나님이에요. 현존하는 나이신 하나님이 그냥 그 자체로 내용이 없어 보이잖아요. 내용물이. I am, 존재한다는 거 말고 없어 보이죠. 근데 거룩한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이 현상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율법을 보여주느냐, 어떤 식의 율법을 제시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십계명을 따르고 황금률을 따라야 너희도 내 자녀다라고 요구하게 된다는 그런 율법을 제시하고 요구하게 됩니다. 실천하라. 왜? 내가 거룩하듯이 너희도 거룩해야 되니까. 자, 요게 묘하게 지금 다른 종교 철학 공부하신 분들의 그 정보랑 한번 맞춰보세요. 그런 분들 묘하게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우리는 사실은 구약에서도 재밌는 영적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잘 읽어내시면 좋은데 구약은 읽다가 너무 삼천포로 빠질 확률이 너무 높아요. 혈육의 자녀로서 자극받을 만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구약은. 그래서 읽으시다가 왠지 결국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복받고 싶다는 쪽으로 흐를 확률이 커서 구약을 제가 좀 조심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걸 제시하는데 구약은 이게 그런 말도 있는데 하나님 믿어서 막 불륜을 저지르고 해도 성공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뭐 뭐든지 해도 되나 보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하기 너무 좋은 경전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하는 거지 구약 안에도 진리의 말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감탄하는 글들 많아요. 구약에서. 나중에 혹시 제가 진짜 이제 더 이상 강의할 게 없네 하면 구약해 드릴게요. 그래서 근데 그전에는 지금 더 급한 경들이 많아서 제가 구약 중에 엑기스만 추려서 한번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그 짓을요 구약에서요 백구절을 뽑아서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까지 해서 백구절을 뽑아오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국 큰 스님에게 배우는 그 뭐였죠? 마음 챙김의 지혜 백 냈죠. 그 다음 조선 선비를 먼저 냈죠. 조선 선비들에게 배우는 마음 챙김의 지혜 100 내고 그 다음 한국 큰 스님 100 낸 다음에 구상한 게 성경에서 배우는 마음 챙김의 지혜 100이었어요. 그래서 100구절 뽑아오는 게 있어요. 10년도 더 된 파일론이 있어요. 내가 보면서 와 그때 그거 뽑으려고 신구약 다 읽었습니다. 진짜 미쳤었지 하면서 그때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구약과 신약을 막 한목에 읽어내리는데 미친지 됐구나. 근데 보다가 지혜로운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뽑아놓은 게 있긴 해요. 근데 그 뒤로 지금 저도 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제가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또 찾아보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신약에 정통하시라. 신약 성경에 정통하시고 구약으로 넓혀가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 성숙한 신앙의 입장에서 그 성령의 지혜로 여러분이 안목이 좀 생기셔서 영적 식별 능력을 가지고 구약은 봐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혈육의 자녀가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어떤 그 여러분의 성질보다는 혈육의 자녀로서의 성질이 강화될 수도 있어요.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구절은 좋죠.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다. 그러니까 그대들도 거룩해져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한데 어떤 식으로 거룩합니까? 유교에서 인의해지신 얘기하듯이 구약에서도 다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이고 지혜의 하나님이고 다 나옵니다. 성실의 하나님이고 인의해지신 그대로 나오는 데도 있어서 제가 쓴 책 중에 신약 성경 그 다룬 뭐죠? 산상수훈 인문학 책에 구약에서 뽑아놓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 그 아예 제가 그 부록으로 다 넣어놨어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이렇게 내놓은 거죠. 제물로. 그러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대속론이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어.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보세요. 우리를 이제 원죄를 속량하는 겁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는 원죄예요. 원죄의 제거.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됐죠. 원죄로 인해서.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원죄가 사해져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현존, 하나님의 현존을 다시 자각하려면 우리 원죄가 지워져야 돼요. 그게 속량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치면서 화목제물이죠. 아버지와 자녀들이 화목하지 않으니 마지로서 자신을 바쳐서 이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신 거고 이제 화목하게 만든다는 건 원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성령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만남으로써 이거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어 이게 칭의죠. 성령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원죄를 극복하고 성령을 만나면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돼요. 칭의, 의로운 존재가 됨을 깨끗하게 된다고 한 거고요. 그 다음 뭐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성화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성화의 과정을 말하고요. 성화의 단계의 공부를 해서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려는 거다. 하면 천국의 온전한 백성은 영화, 영광을 누리는 백성입니다. 영광스러워진 하나님의 자녀를 얻으려는 거다. 자, 이게 지금 사도 바울 글이에요. 다. 사도 바울은요. 어떤 말을 하든지 칭의, 성화, 영화의 3단계를 머릿속에 가지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글을 읽으면 놀라워요. 짧은 한 줄에도 칭의, 성화, 영화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 죄를 사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해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삼으려는 거다. 딱 이 3단계입니다. 항상 이 3박자로 얘기해요. 칭의, 성화, 영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구원의 3단계예요. 이 깨어나고 성령을 만나고 참나를 만나고 그리고 나도 성령의 뜻 참나의 뜻대로 황금률과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이런 영혼육이 온전해진 그 부활체가 상징하는 건요 영혼육의 온전이에요. 육까지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된다. 천국의 백성이 된다. 항상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진짜 한번 보세요. 성경들을 로마서만 보셔도 계속 이 3박자 이 3단계로 얘기를 합니다. 자, 모세 얘기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 후서에 3장 15절, 18절에 보면요.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이거 이해하면 되게 또 재밌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어떤 풍습이기도 한데요. 모세의 글을 읽을 때는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읽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전통이 모세가 이야기가 이제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를 독대해서 늘 여호와를 모세만 독대하죠. 하나님을 모세는 계속 독대하면서 만나요. 그래서 지시를 받죠. 그리고 장막 밖에 나와서 사람들한테 성전 밖에 나와서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성전 안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모세만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신을 합니다.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뭔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자꾸 만나니까 밖으로 나왔을 때 모세 얼굴에서 막 빛이 나요. 사람들이 그거에 이제 집착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모세 얼굴에 집착을 하니까 모세가 이 수건을 자기를 볼 때 수건을 가리고 보게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모세의 글을 볼 때도 수건으로 가리고 읽어야 되는 전통이 생긴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 그 당시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 15, 18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사정이?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을 이해해 보세요. 자, 빛이 있어요. 예, 이게 주님입니다. 그런데 반사된 빛이에요. 결국 모세의 얼굴에서 빛났던 거는 주님의 빛이 반사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님의 빛을 반사해 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양이면, 아니, 하나님이 태양이면 모세는 거울 같은 존재였죠. 근데 그 거울이 빛내는 건 아니죠. 주님의 빛이 거울을 통해 빛난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어둠 속에 있어요. 백성들은.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은 모세만 봐도 황홀한 거예요. 반사된 빛만 봐도.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모세만 봐도 눈이 부셔서 수건을 가리고 보고 있는 그 어둠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수건 쓰고 살게 할 거예요? 모세도 빛은 아니에요. 반사된 빛이지.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빛을 바로 보게 해버리면 수건 다 벗고 빛 바로 보게 해버리면 백성들이
모세의 이상으로 그냥 그대로 새 사람들이 돼버릴 거 아닙니까? 주님의 형상 그대로의 사람이 될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획기적으로 지금 주장되는 거예요. 모세도 얼굴을 똑바로 못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냥 빛을 바로 바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 대속해 줬으니까 우리는 놀고 먹어도 돼 이런 주장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통해서 그 피의 그 보혈의 어떤 세례를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쉽게 성령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깨닫고 난 뒤에 예수님을 자 보세요. 다 우리 노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하고 돌아가셨어도 우리는요, 뭘 해야 돼요? 그런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 받아야 되고요. 성령의 불이 안 꺼지게 해야 되고요. 이거 다 사도 바울 말입니다.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진리를 따르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고,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체를 입고 천국의 온전한 백성이 돼서 이제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은 다 내가 노력을 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돼요. 믿음도 노력이고, 성화도 노력이고, 다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어떤 그 모세니 뭐 율법이니 하는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걸다 날려버리고,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갈 수 있게 예수님이 중개자 역할을 잘 해주셨다는 게, 그게 대속론의 핵심이에요. 믿고 그냥, 근데 부작용은 있었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 우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보다. 내가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이 이미 미리 다 갚아주셨대 하는 이런 식, 원죄의 대속이 아니라 내가 지은 자범죄예요. 내가 지은 모든, 스스로 지은 범죄들까지 다 예수님이 갚아주셨대 하고 믿어요. 그래서 지금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습니다. 왜? 예수님이 거기까지 다 알고 이미 대속해 놓으셨거든요. 이런 속편한 논리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계속 논리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는 대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원죄를 벗어 던지고 성령을 만날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래도 뭘 해야 돼요? 믿어야 성령을 만나게 이거 해주신 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리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이제 내가 황금률을 실천하는 거룩한 존재가 될수 있게 예수님이 다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도와주셨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 쓰고 보죠. 그러나 언제든지 보세요. 백성들이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됩니다. 수건이 필요 없어요. 이제 하느님을 그냥 다이렉트로 볼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모세는 반사된 빛만 우리한테 전해졌어요. 사람들은 그것도 황홀하다고 수건 쓰고 봐요. 이게 당시 이스라엘인들의 그 수준입니다. 근데 신약을 따르는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요? 모세, 반사된 빛, 이 모세가 전해준 율법도 다 반사된 빛입니다. 율법, 모세 물리치고 다이렉트로 주님을 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했거든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성령 받아라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가 사라지고 바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노력은 해야 돼요. 주님을 믿으면.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이제 정당한 노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수건이 벗겨지고,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시공을 초월한 영이에요. 혼도 육도 아니고 시공을 초월한 영이에요. I am이에요. 현존하는, 영원한 현존이라고요. 영원한 현존이시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현존이시기 때문에 자유죠. 영원한 현존이 뭐에 그 얽매이겠습니까? 완전한 자유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영이시라 이 말은요, 영원한 현존이시라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바로 보면 칭의입니다. 칭의. 이제 우리는 의로워진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해요. 그렇게 주님을 보고 살면 주님처럼 우리도 거룩해져 가요. 이게 성화입니다. 주님의 형상이 뭐예요? 사랑의 진리요. 황금률이요. 우리도 황금률에 맞춰서 진리에 따라 변해져 가요. 이게 진리 안주입니다. 칭의는 성령 안주. 주님을 만났다는 게 성령 안주, 주님의 형상대로 변해간다는 게 형상 안주, 진리 안주입니다. 그러면 더욱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영화요. 사도 바울 무섭죠? 어떤 말을 해도 딱이 삼박자가 들어있습니다.
3단계 이론. 탁탁탁 세 개를 꼭 쳐요. 칭의, 성화, 영화. 그럼 이 바울의 머릿속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보여야 돼요. 딱 보면 뭔 말을 아 이분 머릿속은 그냥 완전히 이 칭의, 성화, 영화 3박자로 딱 이루어져 있구나. 이 뇌 구조를 그린다면 칭의, 성화, 영화가 꽉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뇌에. 이는 오직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모든 칭의, 성화, 영화의 변화는 뭐로 말미암았다고요? 성령으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아무리 믿는다고 외친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칭의, 성화, 영화를 절대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의 열매를. 어떠세요? 지금 제 얘기가 무리한 주장 아니죠? 지금 구절 그대로 읽어드린 거죠? 절 의심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랑요, 제가 한마음이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2000년 뒤에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을까요? 그렇게 읽지 좀 말하고 성경을, 나는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야 라고 외치고 싶은 제가 한을 풀어드리고 싶어서, 전 항상 경전 강의는 그분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한 작업입니다. 2000년간 막 깝깝하셨을 그분들을 3000년간 막 답답해 죽겠는 그분들의 대변인이 돼서 그분들 입장을 제가 발표해드린 거예요. 대변인 같은 거죠.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이런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제발 그 뻘짓들을 그만하고 내가 하란 대로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뭘 해보느냐? 주님의 영을 바로 봐라. 어떻게 바로 보실 거예요? 이거 못 보는 한엔 여러분 유치한 신앙에 끌려야 돼요. 남의 말, 남의 그 교리 해석에 끌려가야 돼요. 자기 안에 성령의 지혜가 없으니까. 자존감이 없죠. 자존감이 없으니까 나보다 더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말에 끌려가야 돼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엄청난 자존감이 내면에 서죠.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임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소리에 충실히 따름으로써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우린 변해가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돼갑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성화. 주로 했어요. 이제 영화로 나가볼게요. 영화 얘기 이제 뭐 하나 좀 요 한 구절이 좀 길죠. 요 얘기 한번 좀 자세히 한번 해보고 오늘 마치죠. 영화 이제 칭의 성화까지는 왔어요. 자 이제 여러분 거의 뭐 논문 막 쓰실 수 있지 않겠어요? 칭의 성화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어디까지 가요? 이제 영화 영광스러워지는 경지. 칭의 성화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뽑아드린 글만 가지고 잘 엮으셔도 논문 나옵니다. 논문 나와요. 소스는 다 드린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으니 살아난다는 거는요. 성령으로 이제 거듭났다. 칭의, 영적 각성을 일단 1차적으로 얘기합니다. 영생인데 1차적으로는 성령 각성을 얘기해요. 다시 살아나게 됐잖아요. 이제 성령 만났잖아요. 이제는 왜냐? 그때 그 바울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다 영화를 얻은 존재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는 영화를 기다리는 존재라고 했지 나 영화 얻었다고 안 했어요. 보세요. 사도 바울도 생전에 칭의를 얻고 성화에 최선을 다할 뿐이지 성화의 열매를 걷어가면 익어가게 하면서 영화를 기다리는 상태로 살다 갔습니다. 항상 바랐던 게 뭐예요? 영화요. 부활에 나도 참여하는 거. 그걸 바랬지 나 부활 얻었다는 말은 사도 바울도 감히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다른 교인들한테 그대들 다 영생 얻었잖아요 라고 혹시 말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칭의 단계를 말한 거예요. 그때 성령 만났잖아요. 성령 만났으면 영생은 보증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보증으로서의 영생이지 지금 실현된 영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 살아나게 됐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성령 만났잖아요 이겁니다. 성령 하나님 만났으면 산 거죠. 이제는 하나님 만났으니까 의로움 얻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위에 있는 거 하늘의 왕국을 추구하고 삽시다 이겁니다. 지상의 왕국에 너무 우리 종속되지 말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안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법도 준수하고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래의 왕국에서 뭐 세금 내라는 거 내지 말고 이제 거부합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 말은 늘 좀 극단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좀 선동적이에요. 극단적이고. 자세히 음미하면 꼭 그러자는 건 아니고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을 더 추구하자 이겁니다. 내가 이제 로마 시민,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시민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에 더 방점을 두고 살아갑시다. 요설입니다.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합시다. 어떻게 추구해요? 천국의 영주권을 따가지고 천국의 시민권까지 따는 거.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칭의에서 성화로 나아갑시다. 요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니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저 천국에서는요, 저 위에 것이 천국이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천국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는 제가 요한복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뭐 그리스도가 나란히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영이세요, 영.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다 공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영이세요. 예, 영은 육신과 이런 혼이 없는 그냥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보좌에 앉아 계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환영으로는 볼 수 있어도 주님은 영이다는 게 사도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어디 임해 계시겠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건 성경상에서도 그래요. 오른쪽에 앉아 있다는 것은 권능을 다 물려받았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진짜로 오른쪽에 앉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천국을 다스리는 보좌에는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를 통해 통치권을 구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 중에 가장 하나님의 신성을 구현한 인간이 그리스도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그리스도의 주권이 됩니다. 위에 있는 걸 생각하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로마 시민에서 황제는 로마 황제죠. 자, 지상의 것에서는 로마 황제에 내가 신하지만 위의 것, 천국에서는 어때요? 나의 황제는 누구라고요? 나의 리더는 그리스도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대로 그 살아가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황제다 이겁니다. 이걸 자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시에 이제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소식이죠. 이걸 알아야 천국 시민이고 영주권자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시민권자고 영주권자고 자기 대통령이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 황제가 누구야? 그러면 로마 황제입니다. 이러면 혈육의 자녀고 당신 황제가 누구야? 그리스도신데요. 하나님 자녀죠.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 이 소속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어디 소속인지를 파악할 때 1차적으로 천국 소속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 성령이 그 여러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현존이 자각됐다면 여러분도 이제 천국 소속입니다. 천국 소속이에요. 여러분의 리더는 인간적인 리더는 누구예요? 인간의 모습을 한 리더는 하나님의 영을 그대로 구현하는 인간적인 리더는 그리스도고 여러분도 이 혈육 진인 그대로 여러분 그리스도 소속의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겁니다. 영주권자가 되고 이는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예 생각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정도로 읽으세요. 이는 여러분이 이미 세상에 대해 죽었다. 자꾸 이분은 극단적이세요. 세상에 대해 죽었다.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제 혈육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속은 이제 천국 소속이 여러분의 더 근본적인 여러분의 소속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생이 우리 성령 안에 영생이 갈무리 돼 있죠. 성령을 얻었으면 여러분도 이제 영생 얻는 겁니다. 보증 받으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죠. 내 영혼에 임한 하나님을 성령이라 그래요. 하나님 자체를 성부라고 하고요. 내 영혼에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같아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에 임했을 때는 하나님의 작용으로서 성령 그러는 겁니다. 본체는 성부, 작용은 성령. 하나님의 본체인 성부가 내 영혼에, 다른 데가 아니라 내 영혼에 임하셨죠. 그럼 성령입니다. 예수님 안에 임하셨죠. 역시 성령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살았다는 말과 성령 뜻대로 살았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중에. 그래서 예수님 같은 분은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뜻 그대로 사신 분, 성부 뜻 그대로 사신 분, 성자. 그래서 우리는 성자의 제자인 성도. 자, 이런 식으로 성부, 성령, 성자, 성도.
요 네 가지 성자 붙은 그 존재들을 잘그 개념을 구분하시면 그 존재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시면 뭐 이렇게 뭐 의혹이 생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성자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하는 거는 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영생,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이제 같이 누리게 됩니다. 이런 소리고요.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러니까 영생을 주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인간 중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같은 존재죠. 왜냐하면 성령, 보세요. 성령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온전히 구현하시는 분이 성자니까 지금 그리스도도 사도들한테는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온전히 보여주실 분이 누가 있어요? 인간 중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사도들한테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진리가 인격화하신 모습이니까, 성육신으로 나타나신 모습이니까, 우리한테 영생을 주실 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실제로 예수님도 내가 영생 주러 왔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본인이 사람의 아들이란 입장을 더 갖고 있지만, 똑같아요, 결론은. 영생 주러 오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건,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으로서 예수님이시건 영생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영생이 감춰져 있었던 거죠. 그거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디 감춰져 있었냐? 성령 안에 감춰져 있었던 그 영생을 우리한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받아요?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도 영생에 동참하는 겁니다. 영생에 참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 싶으시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안에 영생이 갈무리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아무리 그리스도랑 3년을 같이 지내고 먹고 했어도 성령을 못 받는 한에는 영생에 동참을 못 합니다. 그렇죠? 거기 성령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누가 주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실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나한테 생명을 주셨다고 할지 모르지만 생명은 사실 영생이고 영생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누가 우리한테 가르쳐 줬냐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를. 그리고 성령 받을 수 있게 누가 해줬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도 바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이해해야 맞는데,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자, 요거 하나만 주의하세요. 사도 바울은요, 부활체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한계예요. 예수님은 살아서 바로 얻으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받는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오셨을 때 물론 죽은 사람들은 죽음에서 살아나서 부활해 가지고 이제 부활체를 얻고 하늘나라 올라가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몸을 벗어버리고 부활체만 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휴거가 돼가지고 구름 위에서 그 예수님을 맞이해서 거기서 천국 생활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지상에 천국이 임해가지고 천국 생활한다는 거예요. 사도들 간의 입장이 다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휴거 쪽이에요. 요한계시록엔 휴거가 없어요. 지상 천국이 하늘에서 강림합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이제 구름 위로 내려오시면, 영생을 주러 내려오시면, 지금 죽은 사람은 부활해서, 살아있는 사람은 육신이 변하면서 부활체를 가지고 구름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이제 같이 아주 행복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생명을 주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럼 재림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하면 부활체를 얻어서 천국의 백성이, 온전한 백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의 통치권을 얻어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 겁니다. 이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내용입니다. 자, 약간 차이는 나지만, 이 부활체에 관한 입장이 차이는 나지만, 그 사도 바울의 입장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칭의 성화를 열심히 해서 이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 성화의 열매를 맺으면 포상으로 주어지는 게 영화예요. 사도 바울한테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시고 우리한테 그 포상으로 너희가 진리를 따르면서 마귀의 자녀임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를 했으니 선물로 생명의 열매를 주겠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요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요한계시록과 여기까지는 입장이 같은데 지상천국이냐 천상천국이냐는 입장이 달라지고 예수님 입장이랑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은 칭의 성화라고 말은 안 하셨지만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름으로써 거룩해져서 스스로 죽음을 극복하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오기 전까지는 부활체 아무도 못 얻어라는 식의 표현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저는 예수님 말씀에 더 주목하시라는 거예요. 살아서 이미 부활을 얻으셔야 옳습니다. 못 얻은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이 내가 나중에 와서 어떻게 해주마였어요. 나중에 와서 조치를 취해주마. 사도 바울은 나중에 와서 조치를 취해주마란 그 말을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은 사실 답이 없는 거예요. 부활체를 얻을 답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난 답을 가르쳐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그러니까 내 말만 믿고 따르면 다 부활할 수 있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말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 예수님 말을 믿고 따르다가 기다리면 부활을 얻을 수 있구나라고 이해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 중에 살아서 바로 부활하리라, 천국 가리라 요 말하고는 좀 안 맞게 되죠. 지금 살아있는 자들 중에도 천국 볼 것이다, 천국 들어갈 것이다. 네, 이런 말씀들하고는 조금 안 맞게 되죠. 그래서 그 차이는 사도와 예수님의 그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도 다 올려드렸어요. 사도 입장과 예수님의 입장. 그래서 저는 예수님 입장을 더 존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나중에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입장이 분명히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요한복음 강의 때 제가 그 부분을 자세히 해드릴게요. 요한복음에서 끝없이 강조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부활입니다. 지금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은 아예 죽지를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지금 영생을 얻으면 성령을 제대로 만나서 성령대로 살고 영화를 얻어버리면 죽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강조하세요. 이 사도들 입장과 좀 다릅니다. 내가 다시 와야만 이란 전제를 꼭 붙이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시 와서도 안 돼 있으면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하신 거지. 요 입장이 분명히 다릅니다.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사도 바울은 말은 그 또 사도 바울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배울 게 많죠. 지금 그런 입장만 이해한다면 사도 바울 말에서 우리가 얻을 건 뭡니까? 성령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걸 우리가 온전히 얻을 때 우리도 천국의 백성이 영광스러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은 지금 우리가 분명히 자명한 얘기니까 취하시고 구체적인 어떤 입장들은 조금 예수님하고 다른 입장은 그것대로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